다리봉동 재개발이 왜 안 됐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열심히 안 하셨죠. 약하게 말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얼버무리면서. 그랬더니 박영선 후보가 그때 서울시장이 누구였죠? 라고 했을 때 정지화면이 있었습니다. 그 박영선 오세훈 방송토론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보내드린 기사들 쭉 띄워주시죠. 네. 방송 앞에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자, 이제 부조에서 우선 기사 나왔던 거 얘기해 기사 주시죠. 기사 제가 일단 그 헤럴드 경기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내곡동 땅에서 스텝 꼬여. 박영선 한 방은 없었다. TV 네. 토론 전문가 관정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보면요. 5대5 공방이고 박영선이 6대4로 근소 우위 평가입니다. 이 5대5로 얘기한 게 최영일 평론가. 저희가 진위 확인해 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거?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5대5라고. 네. 예, 근데 그렇게 평론을 했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6대4 정도로 우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우세했다. 이 정도 평가하면 그냥 9대1이었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얼마? 오세훈 24만 원 발언에 누리꾼들 관리비만 50만 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은 제가 보내드렸어요. 저거 보시면 정말 빼박이죠.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계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임대료 얼마 하셨습니까? 했더니 저는 평균 계산해 본 적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 거기 있던데요. 아 그럼 이거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얼마로 돼 있으면 24만 원으로 돼 있네요. 24만 원. 이야 24만원으로 돼 있냐고 믿으면서 아까 거기 이걸로 볼게요 24만원으로 돼 있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그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1년에 몇 조가 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빌공짜 공약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 판례를 들었어요. 저는 박영선 후보 참 신기하더라고. 눈이 엄청 좋은가 봐. 그 멀리서 이 팻말에 있는 계산을 본 겁니다. 그래갖고 그 임대료 얼마 계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팻말을 들어놓고 내용을 몰랐던 겁니다. 안 읽어보고 들어간 거죠. 예, 네, 안 읽은 거예요. 그냥 그림만 그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임대료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거기 있던데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24만 원에 당장 24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임대료 24만 원 너무 싸지 않아? 아니에요. 멈추. 계산을 제대로 하신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보더니 이게 이제 공이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정말 말뚝박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 사진 하나 멋있게 찍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이만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은 정말 역대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스모킹 건 없다고 뉴시스가 썼어요. 이거는 박영선 오세훈 첫 TV 토론 박 공격 잘해 스모킹 건 없어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스모킹 건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네. 네네, 그래서 여기 넣는데. 이게 없다가 아니라 다 스모킹 건이라 그 중에 한 방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죠. 점수는 되게 많이 땄는데 쓰러뜨린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감싸는 거죠. 저는 아니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이 기사에 있는 사진을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연합과 뉴시스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저는 꼼꼼하게 보면은요. 스모킹 건 없었다 밑에 사진에 나오는 정면에는 한 사람 얼굴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의 뒤통수와 진행하고 있었던 교수의 뒤통수 그리고 오세훈 후보 앞에 이게 반대 각도에서 찍으면 이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셋이 담을 건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미지를 통해서 오세훈에 대한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도 저는 언론이 지나치게 기여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언론이 이 정도로 평가하는 거는 이건 저는 스모킹 건도 있고 그 장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초 멈춤이 있었거든요. 정지화면이. 그게 불로 스모킹 건을 스모킹 건이 아니라고 하는 언론이 지금.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멈춤 장면이 있었어요. 예. 가리봉동 재개발이 왜 안 됐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열심히 안 하셨죠. 약하게 말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영선 후보가 그때 서울시장이 누구였죠? 라고 했을 때 정지화면이 있었습니다. 나였어? 아니야? 아니 그냥 말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다 스모킹 건입니다.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그랬으면 아마 오늘 사퇴해야 됐을 거예요. 어제 그럴 만한 사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짤이 돌고 있습니다. 짤 좀 올려주세요. 짤은 참 재미있게 돌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짤이 엄청 많이 돌고 있습니다. 박영선이 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이 했던 것에 대해서 네, 그냥 짤이 돌고 있습니다. 책임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요새는 거죠. 요새는 개그맨들이 유행어를 안 만드니까 정치인들이 유행어를 만들잖아요. 어제 오세훈이 유행어 엄청 많이 만든 것 같던데요, 지금? 어제 정말 많이 만들었고요. 유행어들이 나왔다고. 지금 짤이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개그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 저는 골고루라는 단어가 그렇게 웃길 수 있다는 건 처음 느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죠. 네, 일단 짤 하나. 내곡동에 갔냐. 저 좀 읽어주세요. 전 안 보여요. 내곡동에 갔습니까? 없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단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야, 저게 무슨 말이죠? 내가 기억을 못했다도 아니고 네. 서울 소상공인 임대료 평균은 얼마인가요? 평균은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거기 계산돼 있던데 아 이걸 볼게요. 24만원으로 돼 있네요. 정말 아니 무슨 대학생 요즘 어디 해도 24만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네, 저것 거죠. 때문에 임대료 그 반값도 50만원이다 관리비가 50만원이다 이 그렇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저것과 아울러 조선일보 한 편 볼까요? 조선일보 보시면 조용합니다. 중앙일보도 조용합니다. 지금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잘 못했으면 일면에 떴겠죠. 박영선 이래서. 정말 조용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시죠. 중앙일보 좀 전에 나왔었습니다. 예, 예. 이 둘 다 지금 이 안 다루고 있어요. 아예. 제가 저걸 찾는 순간까지 저거는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흠잡을 게 없었다. 그들은 심지어 거죠. 겁내는 거 아닐까요? 오늘 10시에 또 이따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럼 보수 쪽의 네티즌들이 뭐를 제일 잘했다고 하고 있냐. 그게 백신 얘기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주사기, K주사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K주사기가 사실상 백신의 공급량을 늘리는 효과죠. 한 20% 정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박 후보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총알이 없는데 총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정말 되지도 않는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은 충분히 공급될 거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그런데 그게 가장 잘한 걸로 짤이 돌더라고요. 본인은 공격거리를 그러니까 내곡동에 공격 들어올 걸 못 막았으면 공격거리라도 충실히 해올 줄 알았는데 이 두 분이 모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세훈 쪽은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찾아낸 게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를 준비한 거라면 제 마음속엔 그 땅이 없습니다. 이거 두 개랑요. 정말 주옥 같은 어록이거든요. 드라마에서 이런 데가 나와도 이건 현실성 너무 없다 이럴 것 같은데 사안인가요? 저는 땅을 사랑해서 땅 산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 오피스텔 아파트 있었던 이춘호인가요? 이름 뭐야? 그 EBS 이사장 하던 분은 그 여성부 장관 내정됐을 때 자기가 아파트를 사랑해서 남편이 사는 가서 뭐 사랑해서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심리처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몇 개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오세훈 후보의 태도를 보고 아, 이분 진짜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을 동시에 불러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안이냐 SH 공공택지 원가 분양 문제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을 자기가 설득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돈이 남아야 공공기관도 하죠. 이렇게 말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분양원가 공개했다는 식의 얘기. 또 하나는 자기는 이미 도입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박 시장이 없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맞습니다. 했어요. 아주 그 부분에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열받아서 이거 세 개를 안 하면 핵심 다 빼놓은 건데 퍼센트만 따지냐라고 했더니 아, 중요한 거 아니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무조건 네, 근데 두 분께 몰아쳤죠. 맞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2003년에 관계되는 국토부 규칙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7개 정도의 공공택지 원가 분양 항목이 공개됩니다. 이게 많은 항목이 있는데 2007년에 다시 노무현 정부에서 7개에서 61개로 확대합니다. 그런데 MB가 집권하고 2012년에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61개가 12개로 축소돼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이명박이 없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61개로 다시 확대돼서 지금 시행 중이고요. 지금 박영선 후보가 하겠다는 건 하도급 계약 원가 공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원가 공개 안 된 거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세훈 후보는 이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